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말씀을 저희들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이해되고 이해된 말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셔서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적합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난번에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하기 힘들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말씀 나오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낯싯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도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인 성부 하나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여기 거룩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할때성 나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씀인데 이 거룩하다는 말씀은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피조물과도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할때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뭐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여기 보면 분명히 성령이 하나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이 주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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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말씀은 엄연히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모든 하시는 일들은 함께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체라는 그런 말씀을 쓰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이라.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근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건 인간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녀가 이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위에 계시고 위에 가운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태중에 아이가 배어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부모를 볼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와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우주입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동안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밖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성경 구절과 같은 내용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 도저히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우리와 다른 것에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관계로 해서 잉태하게 되면 도저히 우리와 마찬가지는 간 하나님일 수가 없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위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21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 이름을 번역 예수인데 이름을 번역한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품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는 그냥은 안 되니까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 모든 잘못을 그 죄를 하나님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질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이제 보내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육체를 오셨는데 하나님의 보내신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할 수 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는 말은 각각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가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가 보내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이제 그 성전이 사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수 있느냐? 이 46년 동안 지은 것을 헐고 사흘만 일으키겠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것을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되었었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라. 이런 말. 육체는 우리 몸처럼 육체는 같은 육체지만은 인간의 육체만 입으셨지 안에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러니까는 지금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 성전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곧 골로새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신성의 모든 충만, 그냥 하나님의 영이죠. 그냥 꽉, 그냥 성령으로 꽉 충만해 있다는 말씀.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은 이제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죽는 것이죠. 이제 죽는 것이 이제 헐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으킨다는 그런 표현으로 부활하신 것을 일으킨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성경에서 그것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일으키겠다 자기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충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제 세상에 임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모든 제사와 예물 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원치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여기 나를 위하여 이 말은 나는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몸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앞에서 여러 성경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 오신 것을 이와 같이 육체를 입어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하나인이라 하신대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아버지 아버지와 또 성령이 예수님이라 할 때는 예수님 그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럴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자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그 표현의 말씀에 뭔가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래서 참나만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도저히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참나하는 말을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와 같은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여기 보면은 내가 오래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같다는 걸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랬을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그 모든 흔적을 보고 아,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로 잉태한 것 그것이 이제 처녀로 잉태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가 친히 징조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 처녀로 잉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처녀 탄생을 못 믿는다 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걸 보고 도마도 이제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는 일이 그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죽어서 살릴 때 그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도마도 50만 원 도마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빌립보서는 보면 우리 잘 알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근데 그는 우리 인간과 다른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과 구분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을 쓰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할 때는 그건 동등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하는 일을 여기 죄를 정케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본체의 형상이며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죄를 정케하는 일을 하시고 이분이 누군가 알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말씀이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 죄를 정케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지요. 그 위에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삼일체라면 물을 갖다 설명하면 삼태죠. 얼음과 이제 고체는 얼음이고 액체는 물이고 그 다음에 수증기는 기체 이제 이래가지고 삼태. 그래서 변형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각각 존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말도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존재를 하신다면 성령이 또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라 하는 말씀을 씁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함께 운행하셨다. 거기서 성령이 함께 계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다 각각 계신 것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탄생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그런 표현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 다 하나님의 각각 존재하시면서 또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라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요거 보고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 요한 1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게 요한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요. 이제 말씀을 들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죠. 그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육체를 보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육체를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어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졌다는 말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도마가 손을 넣어보라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주라고 표시는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는 확실한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졌다는 말씀은 육체를 가져오셨다는 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5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고, 그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기도 보면은 참된 자, 우리가 거룩한 자는 한 분뿐이죠. 참된 자, 그 예수, 하나님.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나 그는 참음하면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더 확실한 말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뭔가 하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는 이때까지 위에서 처녀가 잉태했다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들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도 보면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아버지는 창세 때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그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